다음 이제 과성기업 철거 후에 땅값이 급격하게 상승한 사례입니다. 이 5억짜리가 50억이 됐거든요. 보면 이제 해운대구 중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역 자체가 원래 입지가 좋고 땅값이 비싼 동네였어요. 그래서 보면 해운대 2호선역과도 가깝고, 그다음에 신도시에 위치한 장산역과도 가깝고, 그다음에 해운대 백사장 LCT 위치랑도 굉장히 가깝게 있는 입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이처럼 도로가 왕복 6차선 도로 양옆으로 해서 보도블럭까지 깔려져 있다 보시면 돼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과거를 보면 이렇게 다리가 있어서 막혀있던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가다리에 차량이 지나다녔던 그런 곳이거든요. 철도 위로 다리를 만들어서 차량이 지나가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다리를 과성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과성교가 있었기 때문에 해운대임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이때는 저렴했었습니다. 상권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없고 뭐 미용실, 설비집, 철물점, 떡집 이런 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지만은 이러한 다리가 막혔다는 이유만으로 건물 자체 주변으로 볼품없는 그런 건물들만 이렇게 쭉 형성이 되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 해운대 자체 땅값이 많이 오를 때 여기는 이게 막혀 있어서 땅값이 거의 제자리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거래 내역을 보면 이제 모텔이거든요. 건물가까지 포함해서 평당 900에 이렇게 거래된 이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성교라는 게 철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고시 공고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은 과성교 철거로 도시 경관 향상 및 교통 체계 개선해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해서 철거를 하겠다. 이제 철거 위치는 여기, 위치도도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현황 사진까지 고시가 되게 됩니다.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이제 2017년에 과성교 철거로 인해서 인근 부동산이 들썩거리고 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과성교가 왜 만들어졌는지 보면 1996년 해운대 신도시 조성 당시에 개통했던 다리를 설치한 후부터 주변이 슬럼화됐다. 그래서 이걸 철거하고 차량 흐름을 개선시키고 상권을 살리자. 그리고 이제 2018년 뉴스 기사를 보면 과성교가 곧 개통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자세하게 또 보셔야 될게 과성교 개통뿐만 아니라 이 보도블록도 원래 2m밖에 없었는데 8m까지 늘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철거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게끔 보행 환경까지 개선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7년 이 모습에서 2018년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과성교가 철거되고 평지로 만들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도시 일대가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이제 평당 900, 1000만 원도 안 했던 게 이제 15년에 사업 시작한다. 제가 아까 착공한다. 이때 가격 많이 오른다고 분명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업이 시작한다. 2015년에 2000에 갑자기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18년 사업이 끝나고 나서 평당 70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평당 1억, 평당 9000 이렇게 거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과성교 철거 사업이 시작되고 완성되고 도로가 평평하게 환경이 좋아지면 땅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이제 그러한 법칙들을 사례로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입지 좋은 곳에 유해 시설이 철거되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땅값이 올라가더라. 이 정도만.